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치지직 여러분들랑 자 간만에 뭔가 게임 관련된 내용의 굿즈를 하나 이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달을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많이들 아실 겁니다. 스위치 그 야로나 시대 때 아주 대흥행을 했던 바로 그 게임이죠. 닌텐도 스위치 일본 판매량 원탑을 찍은 바로 그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 그것이 최근에 일본에서만 한정으로 콜라보가 됐던 게 있었는데 그 고디바라고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랑 동숲이랑 일본에서 한번 콜라보를 했던 적이 사실 있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하필이면 그때가 3월달이니까 전달을 해드렸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아쉽게도 놓쳤던 적이 있었는데 참 다행히도 이게 4월 4일부터 국내에 고디바 매장에서도 정식으로 출시가 드디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가게 하나 잡아보는데 일단 짜도 한번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또 요로예요. 요렇게 고디바 크로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콜라보의 어소트먼트 6피스짜리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벨기에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와 동숲이 만나 탄생한 한정수량의 콜라보 초콜릿을 4월 4일부터 고디바 공식 홈페이지와 6개의 고디바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울 카라멜 100%가 그려진 초콜릿과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은 나뭇잎 배 하트 모양의 콜라보 초콜릿이에요. 이 콜라보를 기념을 해서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찾아서 스캔을 하면 한정판 월페이퍼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정수량의 콜라보 초콜릿은 4월 4일 목요일에 국내에 정식으로 발매가 되었고 뭐 고디바 광화문점이나 삼성타운점, 가로수길점, 현대서울점, 코엑스몰점, IFC몰점 그리고 온라인 고디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6종의 초콜릿이 동봉이 될 예정인데 하트 모양의 화이트 초콜릿, 잎사귀 모양의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배 모양의 화이트 초콜릿, 요 이제 게임의 모양에서 모티브를 따온 화이트 초콜릿들과 그리고 여울 다크 초콜릿, 카라멜 밀크 초콜릿, 그리고 100% 다크 초콜릿 이렇게 총 6종이 동숲 콜라보 고디바 초콜릿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 6종이 온라인 홈페이지 기준 가격으로는 좀 요즘 카카오 원재료 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일단 국내 정발가로는 22,000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그래도 초콜릿 6조각밖에 안 되는데 22,000원이면 좀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약간 라이센스 비용도 있을 거고 콜라보이기 때문에 또 한정수량이라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을 건데 일단 진짜 찐 동숲 팬들한테는 요 고디바 초콜릿을 한 번쯤은 구매를 해볼 가치는 있지 않나. 뭐 어차피 먹으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긴 한데 뭐 특별 각인이 되어 있거나 이럴 겁니다. 뭐 여울 요거 같으면은 아마 스티커일 수도 있고 라벨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구매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요게 국내에도 뭐 좀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국내도 고디바 매장 있는 걸로 아는데 결국은 뭐 한 달 만에 국내에도 들어왔네요. 아무튼 이게 한국 닌텐도와 협업을 어떻게 뭐 잘 조인을 맞는지 고디바도 좀 빠른 도입이 반영이 충분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발매일자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22,000원은 맞는데 살려고 했더니가 품절이다 라고 하면서는 당일에 막 온라인에서 벌써 품절이 터져나간 모양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은데 오프라인 매장을 아무래도 발품을 파는 편이 좋지 않을까 라는 팁을 하나 전달을 하면서 여기까지 국내에도 요 그동안에 소식을 못 전해드렸던 고디바와 동숲 콜라보의 초콜릿이 그래서 국내에도 고디바 매장에도 정식으로 풀렸다는 거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여기까지 전달 드려봤습니다. 잉?